오늘은 제가 키우는 녀석들을 좀 보여드리려 합니다. 가장 최근에 키우는 생물들 보여드린 게 꽤 됐더라고요. 댓글도 막 키우는 생물들 보여주세요 많이 와가지고 오늘 키우는 생물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거 안 했다. 황이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키우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자자자자자. 자, 여러분 근데 키우는 녀석들 중에서도 씨팡팡이의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씨팡팡이가 누구냐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방생된 외국 열대어를 잡아가지고 키웠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조회수가 막 250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 녀석의 근황을 제가 좀 많이 안 알려드렸는데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얘는 좀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 저기 처박혀 있죠. 왜 저렇게 처박혀 있냐, 물을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렇죠, 물갈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생활하는 그런 애들 키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50% 정도만 환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환수를 하게 되면 완전 새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응하는데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얘도 딱 절반만 환수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저쪽에 미친 듯이 숨어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저기로 보인다. 어디? 어디? 어, 다시 들어갔어. 들어갔어? 이거 다 알아. 진짜 구피나 이런 열대어들을 많이 키웠었는데 시클리드를 이만한 크기를 키우는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뭔가 똑똑해요. 얘가 그리고 제일 똑똑해요. 얘는 어디 가든 엄마를 따라다니는 껌딱지, 엄마 껌딱지. 근데 요 녀석은 좀 생각을 해봤지? 어, 뭔가 니모처럼 생각할 것 같아. 언제 탈출하지? 이러면서. 산호가 이렇게 파져 있잖아요. 얘네가 라가리로 이 산호를 머금고 반대로 뱉습니다. 자기 은신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 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다리를 자기가 덮었어요. 지금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곧 빼줄 예정이고. 여과기는 스페인 여과기 두 개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생물학적 여과라고 해가지고 이 안에 미생물들 막 살아가면서 여과를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픽픽이. 픽픽이는 암컷 같아요. 수컷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사육장 반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컸어야 되는데 암컷이랑 수컷 크기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먹고 지금 이거 배 부른 거 보세요. 어유, 얘. 물어? 아니, 물진 않아. 눌러봐. 어, 무서워.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자, 그래서 픽픽이도 건강하게 크고 있고. 자, 우리 붐바. 야, 사실 붐바야가 제일 사람 같아요. 근데도 이제 붐바야랑 친해져가지고. 안 친해져라고. 심지어 웃기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녀석을 만지면서 한 번도 물린 적이 없는데 은혜는 물렸었어요. 예전 주인을 아는 거죠.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숨어. 빠지마. 고조시키지 마. 은혜야, 얘 얼마나 순한 애인데. 근데 은혜가 살짝 물렸는데 바로 피나잖아 그때. 이빨이 은근히 있습니다 여러분. 얘는 그래도 깔끔한 게 뭐냐면 여기에다가 똥을 안 싸고 물에다가 거의 다 싸요. 가끔 싸잖아. 가끔 싸면은 뭐 똑똑한 얘도 실수하거든요. 상마이 보여달라 그래. 붐바야 좋아해요. 상마이 넣어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씹어 들어와. 안 들어가, 어차피 봐봐. 예, 손으로 막아. 다시 해봐. 이게 그거잖아. 강아지 지능 검사할 때 벽에다가 이렇게 밀었을 때 손으로 이렇게 막는 강아지들 머리가 좋고 손으로 안 막고 그냥. 다리도. 어, 뭐. 몸으로 부딪히는 이런 강아지들이 손으로 막는 애들보다 머리가 안 좋다 그래요. 물론 예외 있겠죠. 저는 그래서 붐바야도 굉장히 무럭무럭 잘 자라고 지금 한 60cm 정도 됩니다. 사실 요 정도면 지금 성체급에 다 달아야 되는데 이 녀석을 키운 지도 거의 2년 가까이 됐거든요. 수컷 같은 경우는 크기는 꼬리까지 1m까지도 크는데 암컷 같은 경우는 얘네도 작게 자란다 그래요. 그래, 다 암컷인가 봐. 다 암컷이야 지금. 시클리드는 모르겠어요. 그냥 암컷인 것 같아. 무슨 근거야? 그냥 네 마음이야? 제 암컷이래요. 쌍마이도 암컷. 그러네, 너도 암컷. 그 다 모여있어. 나만 수컷이야? 아니야, 여기 안에도 있어. 아, 뱃속에. 하여간 다행이다. 제 들어간다. 쟤네 웃긴 게 은신처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사육장은 제가 저번에 바꿔줬잖아요. 혼자 놀고 합니다. 여기서 운동하고 하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아요 아직. 좋아해. 엄청 좋아해요. 만약에 좀 더 커지면 더 큰 사육장으로 아마 바꿔. 안 커지지 않을까? 내가 봤을 때 지금부터 성장 속도가 엄청 느릴 거야. 어느 정도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그 이후부터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은혜 파충류. 크롱이와 호롱이 가장 최근에 데려온 녀석이죠. 마스크 지갑 쓰는 거 봐. 크롱이가 작고 호롱이가 큰 애였거든요. 크롱이 엄청 컸어요. 보이시죠? 색도 저번이랑 다르게 잘 나왔고 크기도 굉장히 큽니다. 호롱이 한번 꺼내보자. 호롱이 자. 잔다고 지금 핑계댄 게 뭐냐면 은혜가 크롱이를 무서워해요. 가끔 발작하면서 도망가거든요. 호롱이? 아, 호롱이. 아니야, 얘는 이제 안 무서워. 호롱이는 항상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얘도 많이 컸어 맞지? 응. 얘 색깔 확실히 다르다 둘이. 이 둘이 좀 더 키우면 교배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키우잖아요. 그럼 가족으로 알고 교배를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은 살짝 분리해서 키워야 돼. 그리고 합방을 해주면은 룽가룽가 하는 거지. 등이 올라가. 어, 아니 아니요. 야, 귀 빨러 간다. 너 왜 좋아하는 척 하다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제가 김은혜 실체를 방금 알린 겁니다. 아니야 이게 이 나쁜 녀석. 이거 봐봐, 저 안에 건더기도 네? 귀여워. 어? 원래 보통 슈퍼푸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크레스이 개코 밥이에요. 근데 가끔은 미럼을 따로 키우면서 충식을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한 마리 넣어놨다가 얘네가 사냥을 실패해서 건더기 되다가 성장해가지고 딱정벌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돌아다니는데 얘네가 희한한 게 갑충은 사냥을 안 합니다. 지가 뭘 먹어야 될지 아는 녀석들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얘 왜 계속 여기냐. 야야 나가. 정말 천재기. 하우스 하우스. 얼지 앉아. 엎드려 엎드려. 얼지 기다리고 있어. 약간을 줘야지. 아 미안 미안. 귀여워. 기다리고 있는 거 봐. 상마 진짜 보면 벌써 너무 귀여워서 진짜 패고 싶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키웠는데, 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집 분위기가 바뀌어요. 상만이 키우면서 하루에 상만이 때문에 한 3번은 무조건 웃어, 맞지? 화는 한 6번 내거든요. 머리끝까지나. 어쨌든 여러분, 웃음을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화는 그리고 6번 내잖아요. 3번은 가짜 화를 가끔 내요.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짜 화를 내는 거고. 이리 와. 이 정도죠. 근데 웃을 때는 정말 찐으로 웃어버리니까 너무 엔돌핀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울할 때 상만으로 인해서 좀 치유가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뭘 할 거냐면요, 제가 안 보여줘? 아, 맞다. 아이고, 우리 아오 얘도 암컷 같아,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수컷이었으면 벌써 더 커졌어요. 자, 여러분, 요 녀석은 물을 갈아준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색깔이 이런 게 뭐냐면은 전체 환수를 해가지고 약간 탁해지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외부 여과기를 쓰기 때문에 수질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녀석은 생태계 교란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는 키우실 수가 없어요. 저는 허가를 이미 받았고 허가 받은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울 수 있는 거고 저 녀석은 저희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만약에 우리보다 제가 오래 살면은 쭈빵아, 너가 나중에 형님으로 모셔야 될 거야. 너보다 나이가 많아. 자, 여러분, 그래서 여 녀석 바크를 갈아주고 크레도 싹 다 뺀 다음에 바크 이거 갈아주는 걸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럼 크레를 넣어줘. 그렇지. 하지만 은혜야, 그냥 넣으면 안 돼. 자, 왜냐? 휴지를 깔아줄 거야. 그렇지. 아니야, 휴지가 거주, 아니야. 냅킨을 깔아줄 거야. 그레이 리발로만. 와, 내 엉덩이 찍지 마. 어? 무슨 소리야? 안 찍었는데 이러면 찍으라는 거 같잖아. 아니, 그게 아니고. 뭔 소리야? 니 지금 무릎 찍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칙칙칙 수분 유지를 하고 두 마리를 꺼내서 넣어줄게요. 한 마리 그리고 크롱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크레가 가끔 거꾸로 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꼬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은혜야, 한 번씩 만져줘야 돼. 꼬리가 내려와 있으면 나중에 척추가 꺾여가지고 꼬리가 휘어. 그러다 잘려. 자, 일단 얘네는 이쪽에 피피가 옆에서 입질할 수 있게 피피기 좀 배고프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 자, 이제 안에 있는 거를 다 대줄게요. 이거 나무도 은혜 필요 없을 것 같아. 똥만 싸고 안 좋은 것 같아. 얘네 공간 활용이 좀 별로 안 돼. 그리고 뒤에 백스크린도 빼버리자. 나왔다. 미럼 성체 두 마리다. 두 마리 어디? 여기 위에 두 마리. 이 번데기 번데기 지었네. 번데기 먹이자. 이거 봐봐, 뒤에 다 갉아먹은 거야. 그리고 번데기 있죠. 이 번데기는 사실 단백질이 엄청나기 때문에 바로 이 짬처리반 있습니다. 아우, 이거 먹어 여기서. 아니 집게 잠시만. 아니, 비틀지 마. 너 악어 아니야. 악어인 척 하지 마. 너 그냥 거북이야. 이렇게 잘했어. 자, 이제 악어가 삼켰어. 알았어. 줄게. 더 줄게. 좀 기다려. 자, 여러분, 이 백스크린을 버려줄게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요 안에 있는 거 지금 싹 다 치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싹 다 씻어왔습니다. 열어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쪽에 싹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은혜가 계속 리라해서. 자, 여기 밑에 자연 환경 파괴, 보존 생물학의 중요성. 헐, 제가 어릴 때 쓴 겁니다. 그 개모습 느낌. 근데 그거 알지? 아들이 딱 태어나면 엄마를 많이 닮거든요. 근데 아빠 어릴 때 보면은 판박이야. 인사해, 은혜야. 아, 싫어. 야, 니 어릴 때 귀여운 줄 알아? 어릴 때부터 방아벌레 이런 거 잡고 다녔어요. 똑같아. 이거 뭔 줄 알아? 소주랑 막 청주 막 물엿 흑설탕, 이게 뭐냐면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가 이런 거를 먹어요. 이거를 해서 나무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오면 애들이 먹고 있어요. 그거 채집하는 거. 뭐야 씨. 이거 고3 때. 고3 때도 이지랄 하고 있는 게 별로 없긴 해. 학폭 없습니다, 여러분. 있을 수가 없어. 개찐타였어요. 사슴벌레한테 학폭 그거 오는 거 아니야? 사슴벌레가 학폭으로 신고한다. 와, 진짜 개재미없는 발상을. 그 드릴 쭈빵이한테 하지 말겠지? 나 그렇게 재미없는 애를 키우고 싶잖아. 쭈빵이는 재밌어 할 것 같아. 그게 문제야. 쭈빵이도 이래야 돼. 엄마, 그런 드립을 쳐요? 요새 유치원에서도 그런 거 안 쳐요. 진짜 재미없대.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야, 일로 와봐. 우리 엄마 놀리자. 다 둘러싸가지고. 쭈빵이 그런 하폭으로 내가 신고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다 사놨습니다. 바닷질. 언제 갈아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구워주면 돼요. 은혜야, 하나, 둘, 셋. 모아버섯. 그렇지. 근데 이렇게 구워버섯 막 하잖아. 버섯 막 이렇게. 양양군청에서 막 안 오나? 송이버섯 광고. 양양군청분들 보고 있나 하십니까? 보고 있나? 라고 하고 싶은데 뭔가 너무 건방져 보일까. 그리고 삿대지도 지금 위로가 있잖아. 아니, 송이버섯 약간 그런 홍보에서. 근데 내가 그게 제 송이버섯 같아. 진짜 개소리 그만해라. 아니, 근데 개웃기가 뭔지 알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버섯이에요. 하지만 광고가 들어온다면 저는 정말 밝은 웃음으로 송이버섯을 먹을 수 있습니다. 광고 주세요. 광고 군청분들 보고 있습니까? 광고 군청분들? 라그리 미스테이크. 양양 군청분들 보고 있나 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깔아주고 필요 없는 것들 다 뺐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애들 그냥 넣어주면 끝이에요. 코코넛. 뭐? 아, 맞다. 코코넛 댓글에 자, 이렇게 걸어두고. 이게 훨씬 깔끔하다, 은혜야. 맞지? 너가 넣어줘. 색깔 바뀌었어. 진짜. 얘네가 색깔이 바뀌어요. 심리 상태에 의해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하게 했어요. 뭔가 묵은 때 뱉긴 느낌이 남았지? 자, 여러분, 지금 두 마리 다 꼬리 상태가 좋고, 이건 무조건 알 한번 볼 겁니다. 번식 한번 해보려고요. 쭈빵이한테도 이런 거 좀 알려주고. 다음, 붐바야. 붐바야는 똥을 항상 오른쪽에 싸기 때문에 오른쪽 바크를 좀 갈아줄게요. 둥가. 자, 여러분, 봉다리 하나 가져와서 바크 다 담으면 돼요. 얘 여기 얼굴만 넣고 있어.
자, 여러분 이렇게 절반 정도 싹 했잖아요. 그러면은 야, 얘 지금 봐봐, 은혜야 잠깐만 파묻혀 자는 거 봐. 무서워가지고 보고 있네? 이 자식이 저 사이로 보고 있네. 눈 사이로 맞지? 새 거를 다시 여기 넣어줄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는 에코어스라는 흙같이 생긴 거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섞어주면 좋긴 해요. 왜냐면은 얘네가 조금 습해야 탈피를 할 때도 쉽게 잘 벗겨주고, 그리고 살짝은 두껍게 깔아줘야 더러워하면서 밑에 막 파고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서 탈피 껍질도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좋긴 하지만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수분을 머금 거 있기 때문에 이걸로만 해도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네는 물속에서 똥을 싸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깊게 받아주잖아요. 자, 그래서 자기가 몸을 불릴 때 이 안에 들어가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릇이 좀 작잖아. 몸을 못 담궈요. 그래서 이 물그릇도 오늘 바꿔주려고 그래요. 여보, 문 좀 열어줘. 문이 열리네요. 진짜 무슨 그대가 송이버섯 먹을 줄 아나요? 아, 오빠 나 대신 광고해줘. 아, 너 진짜 재밌겠다 인생. 난 너가 만약에 이렇게 하자, 나는 하루 종일 배꼽 잡고 웃으면서 집에만 너랑 붙어 있을 거야. 일 안 하고. 나 인생 존나 재미없어. 와, 나 방금 당황해서 챙이 있는 모자인 줄 알고 웃다가. 사이즈 엄청 크지? 이제 분발가 여기서 완전 물놀이 할 수 있을 거야. 뭐야, 밖에 그렇게 또 밀 거면 왜? 아, 그래도 일단 깔아놓고 한번 밀어야지. 와, 야. 야, 좋겠다. 야, 분발이 개 좋겠다, 진짜로. 야, 올라갈 수 있어, 근데? 분발 올라가지. 발디딤을 해줘. 그래서 이거를 옆으로 해놓은 거야. 어, 얘 왜 물장구 있니? 왜 있어? 분발 한번 넣어볼까? 입수. 입수. 오. 오, 좋아 보이는데. 꿀장이구만.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애들을 밥 주는 날인데 분바야랑 아오한테 줄 밥이 내일 온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된 진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토종 미꾸라지를 잡아가지고 한번 줘보려고. 자, 그래서 걔네들을 잡아와가지고 다른 애들도 밥을 싹 다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잡으러 갈 건데 족대지를 해야 되거든요. 족대지라는 건 사실 혼자 못해요. 하지만 제가 은혜를 데려가면 욕을 개처먹겠죠. 그래서 은혜는 침대에 재우고 저 혼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은혜. 아니, 아니, 갈게요. 문이 닫히네요. 자, 여러분 애들한테 먹을 미꾸라지 잡으려고 족대지 솔페라로 왔습니다. 족대지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솔페라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족대 하나로 미꾸라지랑 공작에 빠가사리 이런 비싼 민물매운탕거리들 다 잡아 추레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족대 저 멀리 꺼죠. 개터프하게 던지고 장갑 이렇게 딱 껴주는데 장갑 낄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장갑을 안 보고 끼는 거예요. 노룩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하면서 장갑을 그냥 끼는 그런 느낌으로 딱 가는 거죠. 어때요? 노룩 개령신 같죠? 홀리쉣, 통 안 가져왔다. 통 가지고 올게요. 홀리쉣, 더 퍽, 통을 아예 안 가져왔네 리발. 이건 뭐야? 어, 룽성, 어, 리발. 이게 왜 여기 있어? 어, 내가 골뱅이를 갖다 버리려고 왔나? Holy shit, fuck! PTSD인가? PTSD인가? PTTS인가? 어쨌건 그런 거 온다. 어땠으면 여러분, 통을 아예 안 가져왔는데? 어, 뭐 하나 발견했긴 했는데, 여러분. 아, 이거 장모님 반찬통인데, 장모님 반찬 주고 다시 가져오라고 하신 반찬통인데, 아이고. 죄송해요, 장모님. 하루만 쓸게요. 그나저나, 이거 제가 봤을 때 장모님보다는 은혜한테 또 롯될 것 같긴 해요. 이따 한번 여기 통에 담아가지고 가져가서 은혜 리액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장모님이 또 각을 뽑아주시네. 은혜 악플각. 예. 악플 달지 마세요, 여러분. 임산부라 스트레스 받으면 우쭈빵이 큰일 납니다. 은혜 머리도 큰일 나고. 가보자. 미꾸라지나 이런 애들은 야행성이기 때문에 이런 수풀 사이에 많이 숨어 있거든요. 여기 좋다. 일단 잡을 것 같으니까 뚜껑 열어놓고, 뚜껑은 플라이어가래에서 잠깐 둘게요. 여러분 통도 여기 잠깐 두고 딱 이렇게 견착을 한 다음에 바닥에 요 쇠 있죠, 요걸 딱 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밑으로 들어간 애들이 못 도망가고 여기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풀숲을 차주는 거예요. 근데 깊숙이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깊숙이 차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차주면서 족대 쪽으로 발을 요런 식으로 넣는 거죠. 제발 지금 나와야 이게 엔도핀 빡 도는데. 올려볼게요. 으라차차. 오, 뭐 있다. 뭐 잡았어, 뭐 잡았어. 일단 먼저 볼게요. 미꾸라지 아니어도 애들 먹일 수 있는 거면은, 오, 예.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꾹저구라는 녀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꾹저구 매운탕도 많이 팔고 있거든요. 이 실제로 굉장히 살이 맛있는 물고기예요. 요것도 아우랑 애들 주면은 전혀 문제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반찬통에 썩음을 살짝 담고, 바로 캡 들어가라. 거기 있어. 튀어나오지 마. 튀어나오면 또 잡힌다. 방금 보셨죠, 스킬. 족대 안에 껀덕지를 버릴 때는 저런 식으로 버리면 됩니다. 개멋있었어요, 방금. 요 틈 좋다, 요 틈. 견착 딱 해두고, 조집니다. 다 나와, 다 나와, 다 될 거야, 다 나와. 미꾸라지 무조건 나와야 돼. 오늘 목표 미꾸라지야. 됐으면은, 슬, 들어준 거죠. 오, 꾹저구 크다. 야, 이거 뭐야? 미꾸라지보다 귀한 놈들이 나오고 있어요. 판매하는 꾹저구 크기에요, 요 정도면. 우와, 괜찮은데? 들어가라. 에, 물 튀지 마. 뒤지나, 나한테 튀면. 똥물이야. 자, 이렇게 고이는 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탕, 튀기며. 개멋있어. 플라이어가 미꾸라지가 나올 텐데. 바로 옆에 요 틈 있죠. 여기는 제 촉상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한번 해볼게요. 자, 밟습니다. 밟아. 개같이 밟아. 개같이 밟아. 나는 개다. 자, 보자. 그렇지, 그렇지. 이게 나는 개다 해가지고 안 된 거예요. 개신이 왔거든요, 잠깐. 야, 이거 세 번 했는데 힘드네. 미치겠네. 스무 살 때는 진짜 100번으로 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가자. 들어와. 미꾸라지 느낌 왔다. 느낌 왔어. 이 씹으로 돌멩이밖에 없네.
미치겠다. 나와야 되는데 이제. 오케이, 요트 여기 너무 좋다. 자, 갑니다요. 오, 깊다. 이게 안에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아요. 잠깐만, 여기 내 로추 닿네. 괜찮아요. 실제로 다 샀어요. 쭈빵이 생겼잖아요. 제발 제발 제발. 우와, 미끄러지 미끄러지 미끄러지. 드디어 나왔습니다. 위에서 지금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거든요. 창피해가지고 목소리 잠깐 낮출게요. 미끄러져 나와서 사실 지금 소리 질러야 되는데 나가리 좀 참고 있어요. 네, 여러분, 토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한 마리 보이시죠. 크기가 크지 않잖아요. 이 미꾸라지랑 미꾸리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크지 않은 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꾸라지라고 알고 있고 큰 놈들은 미꾸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얘가 이 틈새로 미꾸라지들은 세려는 습성이 있어서 빨리 잡아넣지 않으면 이런 풀숲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보이죠 보이죠. 들어가 이래 애기야. 그리고 새끼 한 마리 이상한 거 있었는데 여기 있다. 쟤는 꾹 적은데 여러분 너무 작잖아요. 이런 거는 처벌이 꺼져 익사해라. 자, 오케이, 한 마리 잡았다. 오늘 5마리 정도 잡아볼게요. 미꾸라지들의 습성이 약간 모여 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데 있죠. 자, 요런 데 하면은 이렇게들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살살 그냥 밟아도 나오긴 할 거예요. 진짜 그냥 톡톡톡톡 축구 리프팅 하듯이 저 리프팅 함께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족대로 발로 밀어넣어요. 오케이, 방금 거의 혼아웃이요. 이러면은 야, 저게 뭐야? 붕어예요 여러분. 이거 붕어 새끼인갑다. 붕어 새끼 야사네. 요건 새끼니까 여러분 방생해줄게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미꾸라지 종류 중 분명히 하나일건데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버들치랑 무늬는 비슷한데 앞에 수염이 있고 약간 미꾸라지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뭔지 모르니까 방생해줄게요. 그 요거는 아 이봐 뭐야. 어, 죄송해요. 그 다음 마무리는 플라이아가래. 여기 좋다. 여기 조져볼게요. 아, 힘들어. 보자. 어, 저거 뭐야. 아, 꾹 잡고 새끼 한 마리 잡혔네. 이건 보여드리지도 않을래요. 방생하고 틈이 좀 많은 곳으로 가가지고. 야, 여기 틈 지렸다. 이건 장어도 나오겠는데? 능 구라요 여러분. 여기 장어 없어요. 자, 조져볼게요. 우와, 이거 진짜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여기는 기대해볼만 해요. 자, 간다. 제발. 오, 뭐 있어. 꾹 잡고 개 크다. 오씨, 거머리가. 보이시죠 여러분, 거머리입니다. 거머리가 진짜 오랜만에 이런데 봐요. 여기 저는 가슴장어 신었잖아요. 맨살로 오면은 거머리한테 피 다 빨리고 수혈할 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머리 꺼져요. 거머리 밖에 둘게요. 우와, 꾹 잡고 개 크죠. 우와, 이거 잡아가지고 한번 씻을게요. 살살 씻은 다음에 저 머리 꺼져라. 야, 오늘 고급 재료 먹네. 얘는 뭔지 모르겠는데 버릴게요. 일단 모르는 거는 혹시 몰라요 여러분. 보존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무조건 놔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꾹 잡고 한 마리 더. 잘 씻은 다음에 깨끗하게 선맥여야지 덩크리 발랄게요. 나머지 다 방생해줄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보셨죠 여러분, 술플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저거 솔직히 애들 먹인다고 지금 잡는 건데 사람 먹는 거였으면 매운탕 1인분 나왔어요. 플라야 가래. 와, 롯나 카리스 맛있어. 마지막 한 군데 심사숙고해서 족대 인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개좋은데? 여기가 다 좋네? 자, 그러면 좋은데 초입에 딱 박아 넣어야죠. 천천히. 지금 뭐 여러분들은 갈대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거 갈대 찍었어요. 죄송하고요. 제 마음이 갈대라 은혜가 저를 꼬시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은혜가 무릎 꿇고 막 사귀어달라고 울었던 거 말 안 했어. 아이고,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성훈아, 이거 편집하지 마렴. 아, 또 이거 정체불명에 지금 두 마리 있잖아요. 방생해줄게요. 왜냐면은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혹시 보호종이면 저 잡혀가요. 그럼 바로 옆에. 야, 여기 너무 좋은데 사이즈? 견착 지대로 했다. 자, 갈게요. 자, 들어. 어휴, 진흙이 너무 많이 나왔다. 뭐가 있어요? 바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야, 꾹저우 겁나 커. 오늘 사람한테 귀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꾹저우가 요건 나중에 제가 컨텐츠 따로 빼가지고 꾹저우로 진짜 지대로 요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바로 슬램덩크. 안 돼. 일로. 이런 애들은 파고드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풀에 닿잖아요. 그럼 절대 못 찾아요. 자, 들어가. 오케이. 야, 이게 뭐야? 여러분, 수소곤충 개아제비라고 하는 겁니다. 얘가 물속의 사마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다가 송사리 같은 데 지나가면 요 갈고리 같은 거 있죠? 사마귀처럼 요걸로 탁 해가지고 안에 체액만 빠르면 아주 개야비한 레끼들 익사해라. 자, 그리고 정체불명의 물고기 버들치 닮은 거 아까 말씀드린 거지. 이거 아시는 분 있으면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는 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멋있게 플라이아가래 한번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전환될 거예요. 하나, 둘, 셋. 플라이아가래. 아니 이 장면 말고 성훈아, 그 다른 장면 넘어가. 자, 여러분,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호암마마보다 무서운 은혜가 이 반찬통을 보고 어떤 반응을 할지, 눈치를 챌지 못 챌지 무섭습니다. 이럴 때는 애교를 피워야 돼요. 아빠 다 봤다. 알았다. 아, 다 봤다. 이거 봐봐. 참종개 땡. 꾹 잡으러 가온 녀석이야. 꾹 잡아? 응, 꾹 잡아. 어, 이거 봐봐, 귀엽지? 여보. 어? 아, 너 왜 이거 가져왔어? 아니, 저기 이통 지금 밖에 다 굴러다니는데 그거 써야지. 이거 엄마 거야. 어, 이게 이통 차야 했던 거지.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 싫어하는 거 알지? 죄송합니다. 소리기. 알았어. 아, 잠깐만. 아, 어지러워. 내가 어머니 전화드릴게. 미안해. 아니, 내가 통을 모르고 못 가져간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게 통이. 그러면 주머니에 넣고 해야지. 미안. 자, 여러분, 어쨌든 은혜한테 개털리고 자, 이렇게 생물들 잡아왔습니다. 자, 이제 요 녀석을 깨끗하게 씻어줄 거예요. 왜냐면은 쟤네들한테 먹일 거잖아요. 근데 쟤네가 살던 물의 수질과 얘네 물이 다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야, 개 빠졌네 미친 새끼. 잘했어. 이 정도면은 송이버섯 광고 들어와야 되지 않냐? 워터야 버섯. 자, 먼저 이 녀석들의 머리를 날려줄게요. 미안해. 이야, 미안해. 으아. 죽었어. 너 방금 왜? 너 방금 봤지 이렇게? 어. 심지어 나도 안 보고 했는데 은혜야. 자, 이렇게 한 마리씩 다 죽일게요.
그냥 기절시켜 따뜻한 물에. 너 잔이네. 이거 잔인할걸 너? 아니 안 볼래. 아 보지 마. 너 카메라 봐. 아씨 잔이네. 여보 그냥 잘라. 한 마리씩 다 잘라줄게요. 알았어. 자 여러분 이렇게 손주가 됐으면 얘네도 예쁜 그릇에 담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진짜. 엄마야 밥 왔어요. 아이씨 똥 쌌네 이 개놈의 새끼 저거. 이럴 줄 알았어. 물 또 갈아줘야 돼요 여러분. 얘네 키울 때 심사숙고하고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먹어. 이거 안 먹을 수도 있어. 어? 그럴 리가. 아 이거 갈아줘서 그런가? 아니 카메라 때문에. 아 얘 카메라 울렁증 있거든요. 눈 감잖아. 눈 감아버리네. 먹잖아 원래. 자 일단 얘가 혀를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아 얘 지금 거부한다. 괜히 예쁜 걸 했대. 넌 맛 좀 가려. 오오오오 개인기. 오 맛있지? 얘 얼마나 욕심쟁인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물고 있는 상태에서 한 마리 던져주잖아요. 또 먹어. 또 던져주잖아요. 또 먹어. 그만 그만 그만. 또 던져주잖아요. 어 들어갔다. 지금 뭐야 살아있어? 이럴 때 그렇지. 야 마지막 한 마리 먹어라. 옆에 있잖아 바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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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목 터뜨려 목 터뜨려. 그렇지. 방어는 진짜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어줘. 키우면 나는데. 자 근데 분바야 먹이는 방법이 있었네. 분바야 간식을 주면 돼요. 자 바로 요 메추리라는 이름입니다. 너 거? 어 잠시만 있어봐. 아 여기 너 즐겁지? 네가 이런 건 안 되죠. 나는 배꼽 잡고 울면서 이렇게 바닥 다 기어다녀. 너 한번 해볼래? 할 수 있어? 아니 거봐 이거 봐. 너가 이래서 네 채널 안 파는 이유야. 맞아. 한번 더 보여줘. 곰바야에 내가 특실 가져올게. 좀만 기다려. 어 이번에 못 웃길 줄 알았는데. 상아 재밌어? 상아 어 있어봐. 상아 이거 봐봐. 무섭다는데. 어떻게 세상에 이런 겁쟁이 강아지가 어딨어. 봄바야가 요건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것까지 안 먹는다 그러면은 지금 봄바야는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기 먹는 건지 알아? 알아 알아 것도? 알아. 보통 이렇게 줘요. 저건 삶은 게 아니라 센 거예요. 어,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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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지. 어렸지 멋있어. 우와 공룡 같아. 공룡 같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알아? 저걸 원래 한 입에 삼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 깨먹어. 아 깨지마. 그러면 더러워지잖아. 근데 신기하지 않아? 이 냄새를 알고 혀 낼름거리다가 방금 갔잖아. 야 제발 밑에 흐르지 마. 그거 썩으면 냄새 나잖아. 갤달. 아 리발레키. 자 이렇게 되면은 어 뭐야? 야 왜 그렇게 내려보고 있어? 빨리 먹어 다시. 그래. 좀 쉬었다가 다시. 어 이번 한 입에 먹어. 야 이씨 야 미친 장난 아니야? 너 원래 넘기잖아 진짜 이렇게 웃기네. 아니 왜 저렇게 내려다보는 건데? 또 먹는다. 이제 삼킨다. 원래 더 커도 삼키는데 여러분. 오늘 좀 작게 먹고 싶나 보지. 오. 아니 이렇게까지 깨먹. 껍질 먹고 싶지 않은 거 아니야 오늘? 아니야 아니야 삼켰다. 아 진짜 저거. 여기서 이제 은혜야 이걸 주잖아? 그럼 먹어. 얘네 한번 맛보잖아요. 그럼 맛있어 하거든요. 바보 같은 녀석. 이렇게 먹는다니까. 약도 이런 식으로 먹입니다. 여러분 저 흐른 거는요 썩어서 냄새가 날 수 있긴 해요. 바로바로 지금 치워야 돼요. 아까워요 맞지? 자 여러분 이렇게 줬으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크레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픽이는 어제 줘가지고 지금 먹으면은 쟤는 주면 주는 대로 먹기 때문에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미럼을 먹었거든? 근데 미럼은 입이 세거든. 그래서 뚫고 나온 거야. 너무 많이 먹어서. 왜냐면 개구리 같은 경우는 막 꽂고 우리 사람처럼 씹어먹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암! 암 하고 먹거든요. 그래서 나 얼굴 잘라서 주는데? 아 진짜로? 너 진짜 직정성이. 나는 그냥 주긴 하는데 대신에 딱 적당량만큼만 주면은 괜찮아요. 자 그래서 피피기는 오늘 주면 안 되고 쟤 있죠 쟤. 저기 롯나게 짱 박혀있는 쫄버리끼. 쟤도 지금 주면 오히려 수질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크롱이 호롱이 한번 줘볼게요. 크롱이 호롱이는 밥그릇에 이렇게 물 살살 이렇게 뿌려주고 요게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Vital Milk Insect. 이 성분이 100% 국내 쌍벨 귀뚜라미를 갈아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걸 딱딱딱 해가지고 마지막 날 때 멋있게 팅팅팅 아, 개 아프네. 아, 럭키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팅! 자, 이렇게 하고, 랑금 비율로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섞어줍니다. 너무 묽지도 너무 진하지도 않게. 호조조조조조조. 잠깐,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 이거 롱 아니니까요. 노딱 절대 주지 마세요. 한 번 더, 제게 만들었으면은, 먼저 맛을 한번 봐야 됩니다. 괜찮네요. 어때요? 쭈빵이 태어나 좀 잘할 것 같지 않아? 이런 거? 약간 어린이 쪽으로 지금 한번 가볼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도반 선생님이 왔어요. 자, 오늘은요. 얼굴부터 안 돼. 일단 털이나 털 다 밀어야 돼, 맞지? 자, 오늘은 크롱이 호롱이라는 친구한테 아주 맛있는 밥을 줄 거예요. 얘들은 이상한 액체를 먹거든요. 선생님 직접 먹어보고 여러분들도 분유 대신에 한번 추배를 해보세요. 그 정도로 애기들이야? 자, 이렇게 했으면은 얘를 잡고 살짝 턱 밑에 이렇게 묻혀줍니다. 자, 그러면 혀를 낼름 할 거예요. 자, 낼름. 그렇지. 맛있어. 맛있어.
얼지 맛있어. 얼지 맛있어. 자, 원래는 코등의 오리라고 하는데 코를 막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숨을 못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보다는 턱 밑에를 살짝 이렇게 하면은. 근데 지금 얘 안 먹잖아. 얘 왜 안 먹는 줄 알아 그냥? 얘가 밀면 먹고 싶어.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딱딱하게 했다. 맞아, 좀 더 묽게 만들면은 얘네가 먹기 훨씬 쉬워요. 자, 해서 다시. 그렇지. 지금 먹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밀은 먹고 싶어서. 아니 지금 새 환경이 바뀌어서 그래. 환경이 바뀌면 얘네가 잘 안 먹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호롱이 같은 돼지들은 먹어요. 그렇지. 어휴 맛있어. 잘 안 먹으려 한다 맞지? 이럴 때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인내와 끈기를 배우는 겁니다. 인내와 끈기는 같은 말이죠? 얘 그냥 바닥에 둬요. 지가 배고플 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사실 물처럼 타긴 했는데 혹시 저거 너무 물게 탔어요 라는 댓글이 달릴까봐 제가 지금 이렇게 미리 말한 거예요. 일부러 물게 탔어요. 자, 미름 한 마리 딱 해가지고 반을 자를게요. 찢지 마세요 은희씨. 잔인해요. 아, 네. 너는 이거 그냥 막 잘라서 안 잔인하지만 사람들이 잔인해요. 절단. 자, 자르면은 냄새부터가 다르잖아요. 오, 자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이게 좀 문제예요. 슈퍼푸드로 하면은 칼슘제를 굳이 안 먹이고 슈퍼푸드만 먹이면 되는데 벌레를 먹였을 때는 칼슘제를 먹여줘야 얘네가 꼬리도 아니고 발에 접착성도 딱 붙어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벌써 이미 충치가 좀 길들여졌어 맞지? 그래서 조금 며칠 굶이고 일부러 슈퍼푸드를 먹일 때도 있어요. 야 이게 너무 좀 그렇지 않냐 얘? 왜 충심만 먹어? 슈퍼푸드 아까 안 보고 꼴도 보기 싫다가 맞지? 근데 그래도 호롱이는 잘 먹어. 아작 지금 들리지? 이가 세. 미럼 대가리가 딱딱한데 근데 뭔가 귀여워 이렇게 여기서. 여기부터? 그렇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키우는 애들 다 한번 밥 같은 거 줘봤는데 만약 이렇게 제가 재밌게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사실 애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멀리 가거나 할 때 누구한테 밥을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손이 가는 것도 많죠. 오늘처럼 바닥재 정리한다든가 아우 같은 경우는 물을 갈아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사실 육체적 노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감당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데려오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동물들도 찍어보고. 어때 똥 쌌어. 누구? 예? 아이씨, 니가 쌌어야지 인마. 유튜브 가려버리네 이거. 빵이요?